감사합니다. 먼저 오늘 백사회 총회장 취임과 또 꽃동산교회 13차 임직식을 오늘 하나님께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. 그리고 또 귀한 자리를 빛내게 서서 찾아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증경 총회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교단 산하에 많은 목사님들, 장로님들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. 또 우리 노예와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104회 하는 일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지림을 주었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총회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습니다.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, 교계적으로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을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과 지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, 교계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